여러분은 헬로키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헬로키티는 무서운 괴담도 존재하지만 끔찍한 살인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괴담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매우 끔찍하고 잔혹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9년 홍콩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나이 23살이었던 펜. 그녀는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버려진 후 입양이 되었지만 양부모님은 그녀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정결핍에 시달리며 방황을 하던 그녀는 10대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마약을 사기 위해서 16살 때부터는 매춘까지 시작합니다. 홍콩의 침사추위 지역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마약에 중독된 채 살고 있던 펜.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온갖 노력 끝에 23살이 된 펜은 나이트클럽을 하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1996년 5월 한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도 출산하게 되면서 삶은 변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펜의 남편 역시 마약 중독자였고 마약에 취하면 펜을 폭행하는 등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살던 이웃들까지도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선뜻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행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한 살짜리 아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텨온 펜. 그녀의 노력 덕분에 그녀의 나이트클럽에도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34살의 진문락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펜과 점차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남자 진문락은 중국의 범죄 조직인 삼합회의 일원이자 마약상이었습니다. 마약에서 벗어나려던 펜은 진문락과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그를 통해서 필로폰을 구매하고 함께 투약하는 등 점점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진문락과도 더욱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진문락도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 잦은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편과 진문락의 폭행에 점점 힘들어하던 펜. 그러던 어느 날 펜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정신이 든 그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진문락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고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던 날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진문락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의 지갑을 훔쳐서 달아난 것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죄책감에 다시 진문락을 찾아가서 지갑을 돌려주고 사과의 의미로 보상금까지 주게 됩니다. 진문락은 그녀에게 지갑을 돌려받고 위로금은 받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펜은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태도에 화가 난 진문락은 그녀를 납치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어낼 생각을 하고 같이 조직에 있었던 27살의 양승조, 21살의 양위륜을 데리고 그녀를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지트인 그랜빌 로드 31번지에 위치한 한 아파트로 데려와 감금을 시킨 후 매춘을 시켰지만 마약 중독 증세와 더불어 납치를 당하면서 폭행을 당한 펜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결국 원하는 돈은 얻지 못해 화가 난 그는 펜을 고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행동은 매우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마약을 복용하고 각성에 빠진 상태로 펜을 폭행합니다. 처음엔 맨주먹으로 시작된 폭행이 점점 도구들이 사용되고 방식이 잔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기다란 철사로 펜의 목을 둘둘 감아 매달아 놓고 창살과 쇠파이프 등으로 온몸을 구타하거나 대소변을 그녀에게 강제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전기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녀의 피부를 지지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녹여서 그녀의 피부에 부어버리는 등 고문에 가까운 행위까지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폭행으로 온몸에 화상과 물집이 잡힌 그녀에게 매운 소스를 뿌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비웃기까지 했다는데요. 결국 온갖 폭행에 시달리던 그녀는 1999년 4월 갑자기 의식을 잃더니 사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망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망한 펜의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더 잔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시신을 욕조로 옮긴 후 톱을 사용해서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시신에서 나온 장기들은 가방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을 했고 시신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남은 신체 부위들은 물에 삶았죠. 그리고 삶아진 살을 이용해 국수 요리를 해먹는 등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엽기적이면서도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들은 먹고 남은 신체의 다른 부위들은 아지트 근처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삶아진 머리는 아지트에 있던 헬로키티의 인형의 내부에 넣고 봉합을 하고는 바닥에 방치하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그들의 엽기적인 범행은 끝이 났고 범행은 한동안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5월 14살의 아퐁이라는 소녀가 겁에 질린 모습으로 경찰서에 방문하는데요. 아퐁은 매일 밤 귀신이 찾아와 자신을 괴롭힌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경찰들도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어르고 달래서 돌려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도 아퐁은 계속 경찰서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아퐁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자를 죽였어요. 제가 그곳에 같이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경찰서를 찾아왔던 이 14살의 아퐁은 펜을 살해했던 진문락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펜을 감금하고 폭행하던 그 장소에 같이 있었고 학대에 가담까지 했던 공범자였던 겁니다. 경찰은 아퐁의 자백을 듣고 해당 아지트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피해자의 펜의 핏자국과 폭행이 사용되었던 쇠파이프 등의 온갖 범행 도구, 펜의 두개골이 들어있는 헬로키티 인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냉장고에서는
장기와 치아가 든 가방이 발견되었죠. 쓰레기통에 버렸던 다른 신체 부위들은 이미 오래전에 쓰레기로 처리되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진문락, 양승조, 양유류는 긴급 체포했고 그들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었는데요. 주범인 진문락은 그녀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었다. 그냥 심심해서 계속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했고 아풍 역시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재밌어 보여서 함께 가담을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관은 이처럼 악의적이고 잔인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언론 역시도 이 사건의 잔혹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폭행한 것은 맞지만 펜이 사망한 이유는 그녀가 마약을 과다 복용해서 그 부작용으로 죽은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펜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중요한 부분들은 처분이 되었고 장기 역시도 훼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사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6개월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이 사건의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해도 현장에 남은 증거들과 아풍의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범인 진문락은 과실치사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양승조와 양희류는 20년 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아풍의 경우는 나이가 너무 어렸고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치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풍은 이름을 바꾸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양희류는 2014년 4월 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석방이 되었고 진문락과 양승조는 2023년 현재까지도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홍콩판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진악무도한 사건인데요. 범인들의 행동이 너무 잔인하고 14살의 아이까지 가담한 것이 밝혀지면서 가해자들을 향한 거센 비난이 계속되었지만 일부에서는 팬이 접대부였다는 사실과 마약에 빠져 살았다는 이야기 등을 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살짜리 아들을 남기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잔인하게 고문당하며 죽어간 팬.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재미로 사람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범인들은 아직도 그게 재미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이름을 바꾸고 평범하게 삶을 살고 있는 아펑에게는 이제 귀신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여우의 미스테리한 이야기, 머리를 인형 안에 넣은 이유, 홍콩 헬로키티 살인사건 편의 여우였습니다.